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작은 트레이 겸 코스터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이 연꽃 스티커가 너무 예뻐서 사둔 지가 꽤 됐는데요.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디자인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서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컨셉으로 몽환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느낌을 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12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울게요. 이대로 한 번 더 굳혔다가 층을 나눠서 계속 꾸며줄게요. 그리고 윗면을 간단하게 한 번 꾸미고 한 번 더 레진을 채워서 굳혀줄게요. 이대로 한 번 더 완전히 경화시키고 연꽃 스티커들로 마저 꾸며서 또 한 번 채워줄게요. 이제 연꽃 스티커로 윗면을 꾸미고 한 번 더 레진을 부어서 굳혀줄게요. 이대로 완전히 경화시켜 줄게요. 이제 드디어 타령을 해볼게요. 뭔가 정적인 느낌도 나면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연못 풍경같이 잘 만들어졌네요. 마지막에 청록색으로 조색해서 채운 색이 너무 진하거나 탁해 보이면 어쩌나 했는데 색도 맑게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. 그럼 요 밑면 테두리만 살짝 사포로 다듬고 완성해 볼게요. 이렇게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컨셉으로 작은 트레이 겸 코스터를 만들어 봤습니다. 몰드 자체가 좀 깊이감이 있어서 층을 여러 번 나누어 작업하기 좋을 것 같길래 이렇게 테두리를 포함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눠서 만들어 봤는데요. 그래서 완성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입체감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이 연꽃 스티커를 사용했더니 괜히 기분이 좋네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